안녕하세요.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관 박선주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둘러볼 곳은 박물관 마당을 지키고 있는 오촌댁입니다. 오촌댁은 2010년 국립민속박물관 야외전시장 개선 때 이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오촌댁의 고향은 경상북도 영덕군 원구리로 영양남씨들이 모여 사는 마을입니다. 오촌댁이라는 태코는 기증자의 어머니가 시집 오시기 전에 사시던 마을의 이름에서 유래했습니다. 야외 전시장에 작은 전통마을을 꾸미는 과정에서 한옥이 필요했고 신축보다는 사람이 거주했던 역사와 이야기가 있는 집을 찾아다니는 과정에서 오촌댁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소유주와 마을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기증을 받고 현장 실측, 설계, 박물관 마당으로의 이관 등의 절차를 통해 현재의 모습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오촌댁을 처음 찾은 당시 이미 집은 10여 년 전부터 비어 있었습니다. 자손들이 출가한 집을 지키던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고부터가 시작입니다. 한옥은 사람이 거주하지 않으면 급속도로 쇠락하기 마련인데 오촌댁은 혼자 버텨온 세월에 비하면 상태가 매우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비바람을 가장 많이 맞은 대문이 있는 부분을 제외하면 기둥들이 아주 반듯한 모습으로 지붕을 떠받치고 있었습니다. 이는 집의 부재들이 매우 튼실했고 완전히 건조된 상태의 목재를 사용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기증을 허락받은 후 집안에 남아있는 모든 살림살이를 정리해서 먼저 박물관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집의 현재 모습을 실측해서 도면을 작성하고 원형의 변화가 있는 부분은 마을 어르신의 도움을 받아 수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의 평면은 경상북도 지역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가운데 마당을 가진 입구자 모양의 뜰집으로 규모와 구성면에서 중산층 가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당을 둘러 실들이 하나로 연결이 되고 있긴 하지만 그 속에서 안채 공간과 사랑 공간의 구분은 확실합니다. 사랑 공간은 사랑 마루를 중심으로 기역자로 꺾이면서 두 개의 방이 연결됩니다. 안채 공간은 두 칸의 앞마루를 가운데 두고 오른쪽에 안방과 도장방, 왼쪽에 상방과 고방이 위치하고 있는데 안방 위의 도장방은 안방을 거쳐야만 입출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이곳에 전향하는 물건의 관리가 안방 주인에 의해 이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안방 아래에는 마당 쪽으로 개방되어 있는 정지가 있고 거기에부터 외양간이 나옵니다. 대문간을 들어서면 집이 한눈에 들어오긴 하지만 안채 공간과 사랑 공간은 문의 위치와 개폐 방향에 의해 시선이 서로 마주보지 않도록 오묘한 건축가의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도면이 완성되고 해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상량이 적힌 부재가 나왔습니다. 적힌 문구를 따져보니 1848년에 지어진 집이었습니다. 올해로 172살이나 나이를 먹었습니다. 안방 상부에서 내린 기와에서도 명문이 나왔는데 적힌 연도와 건축 시기 등을 미뤄봤을 때 1925년쯤에 중소한 기록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체한 재료들은 심하게 훼손된 것을 제외하고는 되도록 재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같은 종류의 부재는 있었던 위치를 그대로 찾아갈 수 있도록 일일이 번호를 부여했습니다. 원구 마을의 해체 작업을 마치고 그 자리엔 오촌댁이 있었던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표지판을 세웠습니다. 부재들을 싣고 떠나는 모습을 지켜본 마을 어르신들은 집이 출세를 해서 왕들이 살던 경복궁으로 들어간다며 덕담을 해주셨습니다. 하루아침에 빈토로 남은 집에 대한 허전함을 어르신들다운 표현으로 말씀을 해주시니 더더욱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박물관 마당의 해체 때와 반대의 순서로 집이 지어졌습니다. 기초를 다지고 기단을 올린 뒤 투석을 놓고 그 위에 기둥, 보, 돌이, 석가래 등등이 차례로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청명한 가을날 날을 받아 상량식을 올리고 12월 초 집이 완공되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민속박물관 마당에 있었던 것처럼 어우러짐이 빼어났습니다. 12월 말 관람객들에게 집 대문을 열면서 성주꽃을 벌렸습니다. 큰 잔치를 치르고 마주한 오촌댁을 보면서
많은 이들이 과거 우리 선조들이 살았던 집을 직접 접할 수 있게 된 것을 보고 많이 기뻤습니다. 또한 박물관의 많은 행사와 교육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특별한 일정이 없을 때는 관람객들의 쉼터가 되기도 합니다. 이건을 한 이듬해 기증한 가족분들과 원구마을 어르신들을 박물관으로 초청했습니다. 오촌댁이 이렇게 다시 번듯한 모습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고향 땅은 아니지만 오촌댁 마당에 들어선 기증자들은 그 가족들이 살아있는 집의 지나온 이야기들, 보따리를 풀어냈습니다. 공간으로만 다가왔던 집이 살았던 사람들의 실제 이야기가 입혀지면서 완성체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빨리 박물관이 다시 열려 여러분들이 오촌댁을 만나 우리 집이 지니는 아름다움과 포근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